드세요. 제가 한국 옛날 말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소개할게요. 네. 갈수록 짙어져간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그냥 이 노래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안행어사 출두요! 이 마을에 안행어사로 온 이 마패를 들고 왔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서 굉장히 지금 뭐가 마피예요? 마패는 이렇게 길게 네모난 아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연근 같지만 마패예요 이것도 연근 맛있겠다 이 연근 마패를 들고 온 안행어사 이강성입니다 별빛이 내린다 얘 무슨 이거 부상자 발사인 것 같은데 이건 반갑소 이게 둘이 커플인가요? 꽃미남 화랑 2인방 어? 신 대승유 두 분이 사귀신 지는 얼마나 되세요? 저 사귀진 않고요 그냥 같은 우리 형제 같은 화랑 출신이요 네, 같은 화랑 출신 화랑이 되기 위해 기본 조건이 있죠 네. 그것 중에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얼굴이죠 얼굴 무예 사자성어 살생유태 네. 170 네. 이상 170 이상 네. 여기... 170 넘어도 죄송한데 170 아니 175예요 170 이상 말 걸지 마시오 그래요. 제가 만약에 탐관오리가 된다 다음! 그럼 이 두 분은 정말 다음! 오 꽃그루미오 가물샷 누르항 뭐야 이상 아래항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곱다 느낀 놈이 제발절이다 성낸다 아닐까요? 성낸다 내가 싫어하는 내가 시를 하나 배웠는지 한번 들어보겠소 펴보시오 날이 고와서 날이 곱지 않아서 난 양반으로 태어난 이우진 즉 우선생이라 하라 다음 다음 사람 해요 다음 누구요? 이거 좋아 잘 부르면 아니다 어디 좋아해 얼굴이 원하는 거 뭐라도 해주시오 나 돌쇠 아 네. 다음 구요 어 궁예 아니시오 궁예야 누가 기침 소리를 내는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는가 가야 근데 저는 형 잔디라고 끝났다 잠깐만 바본다리요? 바본다리 여기 잘 바본다리 우리 잘생겼어 감나무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만큼 우리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팬이 무엇이요? 팬이라 함은 양반으로 알고 팬이요 우리들을 따르는 아주 사랑스러운 백성들 내가 맞소 그럼 얼쑤! 고스나이! 얼씨라지 않았어? 얼씨라 그랬어 미안하오 나 얼쑤로 들었어 이거 계속 끌고 가야 돼요 계속 끌고 가야 돼 자, 얼씨! 고스나이! 예스 오늘 예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지 않소? 저번에 얘기가 나왔던 게 있지 않소? 탐관오리놀이 탐관오리놀이는 옆 고을에서 유행하는 놀음이라고 그렇구만 고을에서 부정을 정지르는 배울에서 정지로? 정벌한 탐관대장 시력이라고 내가 시력이 좀 안 좋았어 여기 이렇게 다 꽃도랑 같아 보여도 이 사이에는 범인이 있어 다 꽃도랑 같아 보이진 않소 누가 꽃도랑 같지 않소? 알잖아 미안하오 왜 날 쳐다보 모두가 아는 거 같소 무치 안에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쓰여 있어. 아, 각자 부채를 뽑아서 쓰여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되는 것이오. 좋소. 자기 거 가져가야 돼요. 그 수금 먼저. 뭐야 이거? 가슴에 비수가 날아가 꽂혔어. 나는 향리라니, 향리. 그러니까 제발 좀 나 좀 죽이지 마시오. 난 게임에 오래 살아남아서 재밌게 즐기고 싶어. 그렇습니다. 진지하고요. 내가 첫 번째 판이나 두 번째 판에 죽으면 나 이제 울 거고. 난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 그거 할 수 있어. 그 탐가돌이 있는 저 좀 살려주세요. 나는 암행어사였지만 일반 천인 천한 백정으로 지금 내려왔어. 이 게임에 천한 백정은 없어. 암행어사도 없는데. 항리 포졸 허중만 있는 말. 탐가놀이까지. 백정도 백정이 아닌가? 항리 일세. 항리 이 친구는 항리가 아니구만. 아. 아니구만. 항리가 아니야. 아니구만. 저자의 눈이 구체가 있었어. 근데 죽어요. 아, 한마디 말했어. 어쨌든 나는 저 실무 있는 놈이요. 이것만 알아두셔. 나는 이강성을 탐가놀이라고 의심하오. 근데 내가 봐도 의심될 것 같긴 한데 나는 의심돼요. 나는 아까 백정으로 알고 있었고 나는 향리가 아니긴 하오. 그러니까 그렇지만 부채의 의심... 크기 부채의 크기를 보아하니 작은 부채가 더 많았어. 너도 부채가 꽤 커요. 미안하오. 그렇지. 내 부채가 유난히 커서 가만히 보던 사람. 어? 부채 큰 사람 또 누구 있어? 돌아가지 마시오. 아니 부채가 두 개면 일리가 있지 않소. 만약에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를 크겠소. 다시 한 번. 아니. 범인은 이강성이요. 지금 말을 못 보니까 긴장하고 있구만. 요새는 말을 못 하고 언어를 배우지 못해 말에 늦었다. 제가 까막눈이요. 나는 이 중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우지인 도령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소. 허준이요. 나는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장리요. 누가 되든 상관없어. 게임 좀 오래 하고 싶어. 그건 아... 이기적인 건 아니오. 자기 PR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에요. 내가 나중에 다 잡아내겠어. 나만 좀 죽이지 마. 그 뜻은 형님이 바로 포졸입니까? 당신이 포졸이오? 뭐 알아서들 생각하시오. 내가 생각하는 포졸은 딱 두 명이오. 누구요? 강성 아니면 우진이오. 강성이 그 말에서 지금 나왔어. 내가 저자는 너 허준은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고 싶소. 포졸인가? 아마 포졸이다. 허준은 본인을 살릴 것이오. 우진 나는 허준이 지금 진우군이라 생각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이보게들 탐가놀이 놀이를 할 때 이렇게 회의를 오래 했던 적이 있었나? 해가 넘어갔소. 얼른 좀 늦게 자는 잠자리에 들도록 하시지요. 아, 늦게 자는데. 사회자는 누구요? 자, 탐가놀이는 고개를 들어주시오. 제발 나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소. 그 사회자분도 우리 안에 있는 건가? 오늘 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골라주시오. 이렇게 되면은 자네가 탐관오리가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해지지 않나? 아 그렇구만. 그것도 페이크일 수 있어. 페이크. 포졸 형님 일어나서 그 탐관오리인 것 같은 작자를 골라주시오. 피디님께 물어보시오. 호준 선생은 일어나시오. 살릴 사람을 골라주세요. 자기를 살릴 것 같구만. 너를 살려주세요. 내 뒷돈을 꽂아주고 왔지. 자, 아침이 밝았어. 다리 절었어. 아, 나 괜히 사회 본다고 까불어서 죽은 거 같소, 막. 비니의 고개가 끄덕끄덕거리셨어, 잠깐만. 진짜로? 이강성이 탐관오리요. 아, 다리 아파. 아, 이 친구가요? 아, 제가 그냥 사회를 보면 되나요? 아, 아쉽게도 멀쩡한 온달이 사망하였습니다. 아, 오. 자, 온달은 이제. 자, 그러면 우리끼리 토론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것인가? 자, 해가 다 져가는구만. 아니, 그러면은
그래서 이건 누군가 너무 자기의 감을 믿으시오. 얘기할 게 없는데 왜요? 그럼 아무튼 하겠소. 네, 이번 판은 둘 셋 하면 골라주시오. 둘 셋 둘 셋 둘 셋. 자 자 자 자 트윈스 친구 너무 늦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동준군 누구죠? 부도령이 누구요? 이하 동문이요. 이하 동문 손가락이 바뀌었니 앞에? 갑자기? 부도령이 세 표로 이미 잠깐만요. 이렇게 찔러주고 부도령이 사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부도령이 왜 어디요? 최후의 결론을 한번 해주시오. 자기 결론을 해주시게. 아 최후의 결론을 하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향리예요.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지난밤에 아무것도 안 했는가? 지난밤에 그냥 집에서 치킨 닭 가슴 먹고 있는데. 자 그러면 푸도령을 살리겠는가 죽이겠는가? 이게 살리는 거고 이게 죽이는 것인가? 그렇소. 이걸 살리는 걸로 하고 제가 죽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래 놀고 싶습니다. 알겠소. 자 하나 둘 셋. 이게 살리는 거고 이게 죽이는 거요. 한 분을 자 없애봐. 자네는 손을 올리면 안 돼요. 자네는 할 수가 없어. 자 3대 3이요.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러면 무표 아닙니까? 일단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푸도령의 개인기를 하나 보고 절 믿으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면 살려주시고 거짓말 비열담이에요? 죽는 걸로 하겠어. 내가 심판을 보겠어. 귀요미 귀요미 한 걸로 보여주시오. 귀요미예요? 핑핑 살려주세요. 살리겠어. 죽이겠어. 죽이겠어. 투표. 죽이겠어. 살리겠어. 아 죽이시오. 즐기시오. 죽이시오. 아니, 좀 열심히 한 거. 죽이시오. 우리 오 선생이. 자 마미 찾아왔소. 알겠소. 모두들 눈을 감으시오. 자 부채를 두드려 주시게. 아 담관 올리는. 고개를 들어주시게. 누굴 죽이겠는가? 자, 탐관오리는 고개를 숙여주시고 호절 형님은 고개를 들어주세요. 자, 저를 봐야죠. 4분의 3박자. 자, 그리고 허준 형님은 고개를 들어주세요. 이거 언제까지 쳐야 하오? 우리 허준이 형 오케이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우 아, 수고하셨소. 그리고 우선생이 우선생! 우선생! 재밌어요. 하지 마시오 우선생. 잠깐! 나는 이번 판 삼간오리 안 하겠소. 이자이오. 난 이자가 포졸로서 마지막 검사를 했는데 이자가 나왔어. 이거 명백하오. 내가 정말 선가돌이가 맞다면 오늘 촬영이 끝나고 우선생하고 긴 얘기를 해야 돼. 우선생과 긴 얘기를 자꾸 이거를 흔드는 거 맞아 돌아다니지. 그럼 혹시 나는 원래 뭐든 간에 지목을 받으면 좀 긴장을 하는 형태요. 전상 아이돌로서 맞지 않는 소리요. 이자가 확실하오. 왜냐면은 나는 정말 아니오. 자 여기서 그럼 제가 그냥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포졸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포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엽네요. 이자가 맞소. 이자가 탐관오리고 내가 봤을 때 이자도 탐관오리가 맞소. 오. 나는 정말 포졸이요. 포졸이 두 명이요. 두 명 탐관오리가 확실하오. 나는 향미요. 이보기들 나를 한 번만 믿어주시오. 나 한번 믿어주시오 진짜. 이번만큼은 나를 믿어주시기나. 난 자네를 찍겠어. 5, 6, 7, 8 영화 썼는데요. 네. 누구요? 나는 단문관의 아, 손무관이요. 누구요? 나도 손무관이요. 손무관이요? 3대2요. 그렇다면 손무관 강성과 최후의 변론을 하시오. 이보게들 내가 죽어도 상관없지만 이번 판 이렇게 어렵게 가고 싶소. 상관없어. 죽이겠소. 여러분들 후회하실 겁니다. 밤이 찾아왔소. 이번에 내가 죽으면 진성이가 확실하오. 자, 삼간 우리는 눈을 뜨시게나. 아, 잘 잤다. 제가 이 자를 죽으면 게임이 끝나오. 인원수가 부족하여. 뭐 알아서 해보시오 일단.
왜 바뀌어? 이미 들어갔어. 난 이긴 줄 알았는데. 해보시오, 해보시오. 누군가. 오케이. 코졸은 눈을 뜨시오. 코졸이 죽었어. 코졸은 마피아인 것 같은 사람을 골라주시오. 마피아가 무엇이오? 마피아. 오케이, 고개를 숙여주시오. 마피아가 무엇이오? 코졸은 누구를 살릴 것인가? 코졸은 고개를 숙여주시고 아침이 밝았소. 이태승 허랑 친구는 숨을 거두셨소. 네, 알겠소. 일단 저는 무진군을 죽일 생각이 없었소. 누가 죽였소? 진심이요, 진심이요. 누가 죽였소? 무진군이, 아, 강성군이 죽였소. 내가 죽였소. 아니, 자, 우리 팀은 두뇌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달리기를 하든 뭘 하든 그걸 해야지. 두뇌를 무진군이 많이 하면. 아니, 나는 처음에 해요. 예리했어. 이해 좀 해주시오. 강성이 딱 몸을 써야 되는구만.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차려입은 김에 우리만을 항상 바라봐주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우리 소중한 님들에게 새해 인사 한번 드려보는 건 어떻겠소? 아주 좋은 것 같소. 나쁘지 않은 것 같소. 소소가 무엇인가?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소가 두 마리 있다는. 아, 소소. 자네 감각이 아주 뛰어나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지.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짠! 오랜만에.